안녕하세요. 편하던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12세대 CPU 쓰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꿀과 같은 팁 영상입니다. 일단 저와 함께 게임 플레이 한번 해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상구시트 토탈 워예요. 요거 램6000 오버하고 12900K 썼고 3080을 사용해서 프레 CD에서 상업으로 플레이 해볼 텐데요. 이 정도면은 진짜 안 들어가는 게임이 없는 뭐 300만 원 넘는 고사양 PC죠. 여기서 삼국지 토탈로 플레이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 들어가야 되겠죠. 뭐 성전님 예전에 올린 리뷰 보니까 삼국지 토탈은 이 정도 사양이면 잘 들어가더라고요. 프로비라도 100프레임 이상 뽑히는 것 같던데 한번 볼까요? 자, 일단 플레이를 했습니다. 근데 평균 프레임은 잘 나오는데 이상하게 1% 최소 프레임이 개박살 납니다. 엄청 이렇게 프레임 레이트가 튀죠. 일직선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위아래 막 튑니다. 막 끊기는 게 너무 심해요. 잔렉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스터터링이라고 하기도 하는 그런 증상이 눈앞에 계속 보입니다. 그러다 또 잠시 나아졌어요. 근데 좀 있으면 또다시 이렇게 막 끊기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12세대는 P코어와 E코어 두 가지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자, 봐요. 또 끊기죠. 12세대 CPU는 이전 세대와 다르게 이렇게 긴 코어에 뭐 외곽에는 맴컨이 있고 뭐 중앙 부분에는 위에는 PCIe가 있고 이쪽에 메인 코어가 있는데요. 메인 코어 요게 P코어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탑에 많이 쓰는. 그럼 밑에 보면은 E코어라는 게좀 붙어 있어요. 코어가 좀 작아 보이는 거. 그런 코어가 붙어 있습니다. E코어. 이게 뭐냐면 E코어는 Efficient Core라고 하는 효율적인 코어, P코어는 Performance Core라고 하는 고사양, 고성능 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보통 노트북 같은 거, 저절로 노트북 같은 거, 모바일 시스템에 많이 사용하는 코어고요. 요 위에 거는 우리가 보통 대탑에 쓰는 코어입니다. 게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위에 코어에 힘을 주고 돌려야 게임이 잘될 거고요. 멀티 성능이 필요할 때는 보조하는 이 코어까지 다 사용할 수 있을 때가 유리하겠죠. 근데 이게 윈도우 10에서는 정확하게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10 업데이트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일단 최소 프레임 박살 난거 봤죠? 보고 우리가 자, 작업 관리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작업 관리자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기 세부 정보란 있습니다. 세부 정보 쭉 내려가다 보면 지금 내가 돌리고 있는 게임을 볼수 있어요. 삼국지 토탈워 3킹덤 보이시죠? 여기서 우클릭 하시면은 선호도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호도 설정에서 딱 봤을 때 모든 프로세서가 사용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까지 돼 있어요. 그러면 0번부터 15까지만 총 16개 코어. 딱 P코어를 이렇게 자동 할당을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돌릴 때 네가 P코어 쓸수 있게 윈도우 10이 똑똑하게 잡아놨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저렇게 잡아두면은 스케줄러가 정상 동작이 안 하는 게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처럼 막 끊기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모든 코어로 체크해서 이 코어까지 싹다 할당되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총 24개의 코어를 다 분배해서 사용할 수 있게 설정을 방금 했습니다. 하고 또 삼국지 토탈을 돌려볼게요. 삼국지 토탈워를 이 상태에서 돌리게 되면은 방금 전에 분명히 최소 프레임이 막 20몇 가지밖에 안 나오고 평균도 많이 떨어졌죠. 근데 여기서 벤치 돌리면은 그 증상이 없어질 겁니다. 저는 이미 해봤으니까 알아요. 한번 같이 보죠. 처음에 녹화 딱 누를 때 살짝 끊김만 있고 그 뒤에부터는 아까 같은 그런 끊김이 없을 거예요. 자, 이제 녹화를 눌렀고 이스시 누릅니다. 어때요? 그래프가. 그래프가 일직선으로 쭉 가죠. 아주 잠시 튀는 구간이 조금 있을 순 있으나, 지금 1% 프레임이 어때요? 아까는 20 몇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140, 130 얼마 나오죠? 아까처럼 막 이렇게 그래프가 안 튀죠? 잔 끊김, 스터터링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올 코어를 다 사용하게 하니까, 삼국지 토탈러가 끊기지 않고 플레이가 됩니다. 이거는 삼국지 토탈러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뭐 이런 게임이 몇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모든 게임을 다 얘기할 수 없어서, 다 해보진 않았으니까. 일단 대표적으로 삼국지 토탈화가 그렇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거 외에도 그런 게임이 좀 있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방금 전처럼 설정을 변경을 해보십시오. 해결되는 게임이 있다면
댓글로 서로 공유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어때요? 하나만 끊기고 잘 플레이가 되죠? 이게, 원래 그 게임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런 피코, 이코가 따로 있는 CPU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개발했다면은 스케줄러 분배가 잘 됐을 텐데, 임의적으로 저렇게 설정 변경해서 피코에만 몰빵해주고 이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정상적인 동작이 되지 않는가 봅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원인은 그건데, 뭐 어디까지나 추측이고, 무슨 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해결 방법은 이렇습니다. 모든 코를 다 사용할 수 있게 설정을 바꾸시면 된다는 거. 근데다가, 팁이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자, 끊기는 게임이 있으면 뭐다? 이렇게 올코 사용하게 하라. 이게 첫 번째 팁이고요. 두 번째 팁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OBS로 방송을 한다고 쳤을 때, OBS에서 이 코어만 설정하는 방법도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원컴 방송하는데, 피코어로 게임을 돌리고, 이 코어로는 방송만 하게 하면은 아무래도 게임 프레임이 좀더잘 나올 겁니다. 그렇게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게임을 끄고 나갔을 때 화면이 금방 안 바뀌는데 아까 똑같은 부분이에요. 자, 이번에는 메인 컴퓨터로 보여드릴게요. 메인 컴퓨터 제가 이걸로 방송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세부 정보 들어가시고 잠깐 이거는 지금 AMD PC인데 AMD PC는 이 코어가 따로 없으니까 이렇게 나누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인텔 12세대만 그렇습니다. 이게 쭉 보면은 제가 지금 아마 녹화로 쓰고 있는 프로그램 보일 겁니다. 요거 보이시죠? 알리 센트럴로 적혀있는 거. 요거에다가 프로세서 선호도 설정 딱 눌러서 코어를 만약에 인텔 CPU라고 그러면은 하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코어가 12600K는 몇 개죠? 4개죠. 뭐, 4개 있으면은, 그 4개만 체크를 해놓는 겁니다. 다 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 코어에만 할당이 되겠죠. 그래서 위에 건 고스란히 게임하는 데쓸수 있고, 이 코어만 할당해서 쓰는 거를 볼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 그거 어떻게 확인하나요? 프로세서, 예, 성능 보면은, 지금 꾸준히 게임 만약에 녹화했다고 쳤을 때, 이 뒤에 코어만 갈구는 걸 그래프로 볼수 있을 겁니다. 1, 2코어는 당장 이제 기본적으로 윈도우 사용하고 있으니까 부하가 좀 심할 텐데 중간에 01, 2, 3, 4, 5, 6, 7, 8, 9 중에서 이 정도는 쉬는 게 보이죠. 또 뒤에 두 개만 갈구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코어를 할당할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별로 몇 코어를 할당하느냐 아니면은 효율적인 코어는 게임에 고스란히 할당하고 비효율적인 코어는 다른 딴 자가 봤는데 뭐 웹서핑 한다거나 유튜브 본다거나 뭐 그런 데 할당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윈도우 10에서 여러분이 코어를 마음껏 할당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의 팁이었어요. 12세대 똑똑하게 사용하는 방법 혹은 12세대 잔넥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사실 제일 편한 거는 윈도우 10 쓰면 돼요. 윈도우 10 쓰면은 이런 이상증상이 좀 덜합니다. 하지만 윈도우 11은 뭡니까? 윈도우 10 대비 나온 지 얼마 안된 OS라서 기본적인 버그가 많은 OS입니다. 쓰기 불편하겠죠? UI도 많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윈도우 10을 나는 그냥 고스란히 쓰고 싶은데 저런 식으로 일부 게임이 렉이 생긴다면 오늘 제가 보여드린 방법 한번 써보시는 건 어떤가요? 그 외에도 다양한 팁이 있다면 여러분도 공유 한번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